인천에서 최대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인천 아이패스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경기패스 사업도 시행됐는데 기존 정부의 K패스 정책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져 시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날 표정을 황정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인천 지하철 기본 요금은 현재 카드 기준 1,400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 달 대중교통 요금으로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인천형 대중교통 정책인 인천 아이패스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월 15회부터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정부 K패스와 달리 인천 아이패스는 한 달 15번만 이용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지원합니다. 인천 아이패스가 가입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인이 이 카드를 사용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과 19살부터 39살의 청년들은 30%를 지원받습니다. 인천 아이패스 이제 나왔다고 해서 한 달에 30% 정도 요금 할인된다 해서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절반이 넘는 53%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규 가입자는 K패스 카드 발급을 받은 후 인터넷 회원 가입에서 인천 거주를 인증하면 됩니다. 8월에는 광역버스로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 8월부터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8만 원으로 무제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경기패스 사업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더 경기패스는 인천 아이패스와 비슷한 혜택인데 어르신 환급 비율이 20%, 6살부터 18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1년에 24만 원을 지원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